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입니다. 해설의 유창혁 구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6라운드 4경기입니다. SK앵클인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이 펼쳐지겠는데요. 자, 이번 시즌은요, 중반전에 들어서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위 팀들이 네. 좀 하위 팀으로 가 있고요. 하위 팀들이 상위로 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선수들을 뽑았을 때 예상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순위표, 이어서 오더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정관장 황진단입니다. 사실 이 1위도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네, 사실 1위 팀과 3위 팀 화성시 코리오는 작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SK앵클인 팀도 결국에는 이제 성적이 괜찮았는데 포스코 시즌을 올라갔고요. 반대로 또 하위 팀의 티브로드가 8위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이게 눈으로 보고도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한천일염도 굉장히 강팀인데 강팀 두 팀이 7, 8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SK앵클인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 펼쳐지겠습니다. 김성룡 감독과 최기병 감독이 만났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 캠텍도 꼴찌 팀으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오더 어떨까요? 네, 일단 포스코 캠텍은 상당히 좀 강팀인데 네. 무엇보다도 최철원 선수의 부진이 굉장히 팀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오늘 최철원 선수가 좀 빠졌는데요. 1국은 역시 이제 박영우 선수가 좀 우세. 2국은 나연 선수의 우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3대 선수는 이태현 선수가 2-1로 앞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국은 안성주 선수의 우세. 그리고 4국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두 선수가 네. 누가 이길지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국이요. 이제 김대희 선수와 민상현 선수가 만나게 네, 되는데요. 일단 뭐 상대 연득은 김대희 선수가 1승을 앞서 있지만은 네. 역시 요즘 그 랭킹이나 성적으로 봤을 때는 민상현 선수가 우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네. 오더로만 본다면은 SK앵클인이 약간이나마 조금 우세한 오더라고 네, 볼 수 있을 아무래도 좀 그 세판은 좀 우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바둑 리그에서 이제 랭킹이나 뭐 여러 가지 점수로 상대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 성적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지금 박영훈 선수가 사실 거의 장고판에 오더가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무래도 박영훈 선수가 이제 장고판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팀에서는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 뭔가 이제 맞대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약한 선수를 내보내서 희생버튼을 하느냐 고민을 할 텐데요. 네. 변상일 선수는 아마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자신 있는 선수를 내보낸 그런 느낌인데요. 자, 저희가 늘 예상하는 대로 흘러갔다면 지금 같은 랭킹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6라운드 4경기 마지막 경기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이것이 승부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캠텍 대 SK앵클인의 대결 펼쳐지겠습니다. 6라운드 4경기입니다. 네, 박영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 물론 뭐 랭킹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성적을 봤을 때는 박영훈 선수가 우세지만요. 변상일 선수 랭킹 10위예요. 그리고 변상일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신예 중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측이 안 되는 선수예요. 오늘 좀 기침을 하는데요. 자, 어찌됐든 상대 팀을 알고 보는 오더인 만큼 네. 자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국 속기 대결에서는 유수황 선수와 안성준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가 사실 작년에 SK앵클인 팀이 굉장히 잘해줬는데 뭔가 고비마다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안성준 선수 어쩌면 때문에 SK앵클인이 좀 고전을 했었는데 올해는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준 선수가 이지명이기 때문에 이지명 선수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팀은 강팀입니다. 네. 자, 지금 박영훈, 안성준 선수가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이 경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나연 선수가 랭킹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앞서 있지만요. 상대 전적이 이태현 선수가 1-1로 앞서 있고 그리고 이태현 선수가
좀 독특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듭니다. 바둑 내용이요. 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두니까 오히려 좀 사실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는데 네. 일단은 아주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이태현 선수는요. 네. 자, 뭐 랭킹이나 여러 면에서는 나연 선수가 앞서 있지만 이 상대 전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바둑은 아무래도 상대성 게임이기 때문에 천적들이 존재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나연 선수가 랭킹이 지금 17위까지 떨어졌지만요. 나연 선수는 역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연 선수 같은 선수가 사실 세계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일단 한국 바둑계가 좀 굉장히 좀 세계 대회에서 성적이 좋을 텐데요. 네. 조금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나연 선수가 2011년 바둑 대상 신인 기사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 후로도 쭉 주목받았고 이제 메이저 기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네. 하지만 아직 이 세계 대회에서는 그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외국 선수들도 뭐 나연 선수 만나면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나연 선수가 뭔가 좀 그 아래서 깨어나오는 그런 네. 약간 고통을 좀 겪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최근에 약간 부진한 상황에서 17위까지 랭킹이 떨어져 있지만 역시 뭐 바둑계를 이제 지고 나갈 그런 제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SK 앵크린 팀이 오더가 조금 편안하다, 괜찮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또 이태현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뭐 포스코 캠틱에서도 뭐 변상일 선수, 유수항 선수, 뭐 윤찬이, 김대희 해서 사실 어떤 모습 보일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좀 변수가 많은 그런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입니다. 또 이 지금 포스코 캠틱으로서는 굉장히 좀 굴욕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강력한 우승으로 후보로 뽑혔던 팀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에서 최철원 선수까지 끼면은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근데 최철원 선수가 왜 이유를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성용 감독이 박영훈 선수임을 알고 꺼낸 카드가 변상일 선수입니다. 이 박영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결과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여기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붙여서 도는 수가 가장 많이 도와지는 수법입니다. 예전에는 잘 안 뒀었는데요. 이런 수를 좀 많이 두고 있고요. 네. 세 칸을 벌리는 수는 아주 무난한 수, 싸움을 좀 피하겠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자르 간다든지 하면은 이쪽을 먼저 걸치고요. 아마 실전 기부에서, 실전 바둑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건데요. 네. 이렇게 둬서 세력작전을 펼치는 바둑입니다. 근데 임무수는 세력작전을 이제 견제하는 수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포석에서 큰 모양이나 급전을 일단은 이태현 선수가 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현 선수 긴 바둑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포석으로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박영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오늘 장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그 바둑 한번 바둑도, 보도록 하죠. 이 바둑도 이렇게 빠르죠? 네. 장고 대결이요? 장고 바둑 맞습니까? 굉장히 두 선수가 손이 빨라요. 네, 지금 이 상변의 형태가 정석의 진행이었나요? 네, 이 포석이 이제 사실 물론 다른 기보 대국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도 이 형태가 나왔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먼저 안 해놨어요. 안 해놓으니까 이쪽을 이제 들어갔고요. 네. 단수를 치니까 밀어서 싸움을 했는데 지금 요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젖히는 수가 있어서요. 안 됩니다. 끊는 수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끊는 수를 방비하기 위해서 요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알파고에 등장했던 그 포석이 지금 네. 근데 물론 이 포석 자체는 알파고 등장 이전에 훨씬 더 많이 나왔던 포석인데 네.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교환을 했기 때문에 흙은 늘어서 두는 것이 이제 정수고요. 백이 이제 여기 찍힌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네, 일단 박영훈 선수는 실리를 차지하고 또 갈라쳤어요. 그러니까 박영훈 유라고 봐야죠.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영훈 선수는 이 형세 판단, 개가 능력, 끝내기 이런 쪽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모양을 잘 만들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집들이 좀 서로 나눠져서 그 집바둑, 개가바둑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뭐 늘 그 이창호 구단과 비교될 정도로 계산을 잘하는 게 네. 유명하죠. 변상일 선수는 일단 전상일 선수는 아주 자기만의 스타일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전체적으로 뭐 고르게 좀 강합니다. 전투력도 뛰어나고요. 근데 변상일 선수의 이제 좀 단점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무너질 때 좀 쉽게 무너져요. 오히려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선수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지가 않네요. 예, 쉽게 무너지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진서 선수와 좀 다른 면이 신진서 선수는 무너질 때 뭐 이세돌 선수처럼 뭐 흔들기도 하고 끝까지 뭔가를 변화를 그 역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네. 변상일 선수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승부사로서의 그 뭐 질기다고 할까요? 네. 끈기 같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좀 치열함이나 처절함이 결여된 듯한 네. 느낌이 드는군요. 얼굴에서도 너무 착하게 생겼잖습니까? 너무 순해 보여요. 네. 네. 약간 변상일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만 좀 갖춰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박영훈 선수가 하변을 갈라쳐 온 곳에서 빠른 손길에 멈췄었는데요. 일단 좌변 쪽 막아옵니다. 좌변을 막았다는 것은 귀는 흙에게 내어주겠다는 뜻일 텐데요. 네, 그리고 난 선수도 실리를 차지했고요. 네, 정석이 진행됐네요. 네, 또 이쪽을 가니까 또 서로 실리 차지하고 다가섰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서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사실 나현 선수도 약간 이제 변상일 선수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 뭔가 좀 그 치열한 부분이 좀 약해요. 나현 선수도요. 두 선수가 다 되게 조용하고요. 네. 뭔가 마럽고 조용하고 좀 얌전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사고 자체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치열한 부분이 두 선수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선수들은 뭐 이세돌 선수나 이런 아주 치열한 기사들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부분은 좀 탁월한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승부를 위해서는 좀 배워야죠. 또 그런 것 또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요. 나현 선수나 변상일 선수 뭐 신예 대회에 계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장 주목받던 신예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한 선수들입니다. 진짜 빨리 둡니다. 누가 어느 판이 속긴 장군지 네.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가장 무난한 수는 역시 한 칸 띄어서 지키는 수입니다. 지금 네. 다 뒀어요. 둘 데가 없습니다. 좀 강한 수는 이제 날짜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쪽을 한 칸을 띄었으면은 백이요. 날짜로 아니고 한 칸을 띄는 수를 두면은 아마 띄는 수를 거의 둘 것 같은데 지금 날을 자르 뒀기 때문에 흙도 좀 여유가 있거든요. 네. 이수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를 이제 가장 무난하게 두면은 이제 뭐 벌써 포석 단계에서 이제 끝내기 해야 될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모양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네, 뭔가 네. 좀 모양이 서로가 발전성이 별로 없는 그런 바둑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쪽을 하나 젖히고 백도 여길 또 큰 자리 둬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큰 자리를 두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그런 바둑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네. 뭐 집으로만 따지면 여기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수도 승부를 한번 하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 백이 이쪽 그래도 두텁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박영훈 선수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때 이태현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에선 좌상기 쪽 침입이 시작됐습니다. 네, 여기를 날일자로 두는 수 이제 상용 맥인데요. 네. 물론 이쪽을 붙여서 두는 수도 실전에서 많이 더워지는데 이런 식이 진행이 되면은 역시 이 형태가 그래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견제가 되면은 좀 포석이 재미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로 붙이는 수는 이제 세력을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늘어야죠. 여기서는 이제 한 칸 뛰는 수, 뭐 젖히는 수 두 가지 느는 수도 물론 실전에서 가끔 듭니다. 두텁게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두터워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뭐 백의 이 균형이 그럴듯합니다. 이쪽 모양도 그 이 세력에 비해서 넓게 벌렸기 때문에 간격이 좋고요. 네. 이, 여기서 여기 모양도 좀 간격이 괜찮습니다. 백 입장에서 뭐 불만이 없어요. 흑은 사기생을 차지했고 백은 큰 모양을 키워가는 바둑이 되겠네요. 네, 역시 박영훈 선수 한 발 날일자로 가죠. 네. 지금은 약간이라도 좀 욕심을 내고 싶은 자리입니다. 가령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면은 반드시 이쪽을 젖히거든요. 좀 중복이라고 봤는데 네. 지금 날일자로 뒀을 때 여기를 젖혀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된 이후에 흙이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는 한 칸 띄인 것보다 날일자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약점이 없거든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상대를 두텁게 하기가 조금은 싫은 그런 형태입니다. 백이 하나 젖혀두는 이유는 일단 귀도 좀 단점이 보완이 되죠.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돌이 여기 흙돌이 하나 여기나 여기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이 돌은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백이 세력을 쌓아서 이쪽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돌이 도움이 돼서 별로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은 백의 입장에서 좀 괴롭습니다. 자, 변상일 선수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뭐 두텁게 둔다고 생각하면 젖혀이면 가장 두텁긴 해요. 그리고 뭐 이쪽을 뭐 이렇게 띄는 것도 생각하는데 너무 좀 느리긴 합니다. 네. 다음에 띄는 수는 좋아요. 약점이 그대로 노출이 되죠. 막상 이런 바둑에서는 백도 집을 뭐 크게 넓혀갈 수 있는 공간들도 별로 없고요. 네, 지금은 뭐 그런 내용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네. 이제 부분 이제 접전이 거의 이 바둑의 이제 승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분에서 이 조금씩 미묘하게 이제 서로 이득을 네. 취하고자 하는 그런 접전이 되겠네요. 오히려 이태현 선수, 나연 선수 바둑이 장고 바둑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태현 선수 지금 다음 수 고민하네요. 자, 나연 선수도 지금 이번 시즌에서 3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지명자로서의 제 몫은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4명의 선수 중에 일단은 장고파면은 이태현 선수밖에 없어요. 네. 박영훈 선수도 예전에는 장고파였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바둑을 좀 빨리 둡니다. 그런데 왜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 장고 바둑을 선호했을까요? 또 자신 그러니까, 있어 하는 것 같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정도 시간이 본인한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영훈 선수도 이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주어지면은 안정감 있게 두지만은 출기, 속기 바둑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은 뭐 SK 앵크린 팀에서는 박영훈 선수는 1승 생각하고 지금 장고에 계속 이 오더를 놓고 있는데 상대 팀이 박영훈 선수보다도 좀 더 좀 강하다고 생각되면은 아마 맞대응으로 갈 거고요. 네. 뭔가 좀 자신 없으면은 사실 희생 펀트 느낌의 선수를 좀 보낼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최규병 감독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오픈이 돼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왔잖아요. 네, 이제 사실 상대팀이 이제 아마 저 박정환 선수 티브로드나 박정환 선수 이런 팀한테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승부로 갈 거거든요. 아, 일단은 이태현 선수가 선수 작전을 펼쳤네요. 네, 그쪽이 워낙 좋다. 좀 아마추어 분들도 좀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이 자리는 정말 포석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반대로 흙은 이렇게 밀어가요. 이렇게 밀어간다든지 하면 이쪽 모양이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대세 요처입니다. 물론 굉장히 큰 자리가 있을 때는 여기는 좀 두기가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큰 자리 다 뒀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자리를 뒀습니다. 또 이런 자리 백이 보통 오면 흙도 받아두잖아요. 받아주는 것도 일단 좋고요. 네. 그리고 삭감이 근데 사실 잘 안 보여요. 지금은 받아주기엔 중앙이 너무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받는 건 좋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또 있거든요. 네. 한번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키면은 그때 들어가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약간의 감각적인 부분이라서 이수가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아마 이수는 최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흙의 진행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이제 삭감도 한 이런 정도가 보통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도 어떤 이제 쭉 붙여서 약간 좀 당하는 맛이 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네. 붙인다든지 해서요. 그리고 이 형태가 백이 흙이 일로 와도 이렇게 집 짓는 거는 이거는 정말 집이 작아요. 몇 집 안 납니다. 네. 굉장히 작은 자리입니다. 작은 자리는 굳이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변상일 선수도 가장 두고 싶은 자리, 두터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네. 반대로 흙이 이쪽에 돌이 온다든지 하면은 여기가 끊는 수도 그렇고 열보여 지금. 아주 열분 자리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보통 되거든요. 네. 집으로도 정말 크네요. 예, 집으로도 크지만 한 번 더 보강을 해야 돼요. 열습니다. 네. 근데 백이 이제 여기를 막으니까 이제는 뭐 걱정이 없어요. 활용하는 맛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두면은 이어야 되는데 여길 또 빠지는 것도 선수예요. 네. 젖히면 큰일 나죠. 그렇군요. 여기도 한 칸 뛰어야 되고 나중에 여기 젖혀 있는 것도 선수고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 막는 수 굉장히 큰 자리예요. 꼭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차분하게 큰 자리 차지해가고 있고요. 나연 선수가 일단 어깨 짚었네요. 적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용훈 선수는 여기 들어가는 수 읽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붙이고 들어가는 수도 가끔 나오죠.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읽기를 다 할 겁니다. 나연 선수는 또 늘어서 둡니다. 늘어서 두는 수는 이제 이쪽을 한 칸을 띄면은 뭐 붙여서 넘어갈까봐 네. 확실히 좀 두겠다는 뜻인데 뭐 그 대신 단점은 무겁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좀 무겁습니다. 바둑에서 이 행마를 때 일방적으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쪽에 좀 좋으면은 한쪽은 분명히 나쁩니다. 그러니까 네.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요령인데요. 실리를 내어주지 않은 만큼 무거움은 감수하겠다는 네, 판단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잘 판단하는 것이 이제 고수죠. 네. 흙줄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정말 못 두지 않으면은 혼자 좋은 경우는 바둑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시현 구단 예상하는 대로 또 박용훈 구단도 삼삼 진입을 네. 선택했고요. 일단 삼삼 진입하니까 보시면은 사기생이지 않습니까? 네.
나연 선수 가볍게 눈목자로 중앙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뭐 굉장히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쪽 모양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일로 간 거예요. 네. 두 점은 몇 차면 버려도 돼요. 근데 가령 이제 일로 두 칸을 뛰면은 백이 이쪽에 돌이 온다든지 하면은 여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뛰어도 또 뛰어서요. 굉장히 이 모양이 커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한 줄 차이는 집도 집이고 일단 기세로 기분이 좀 나빠요. 두기 싫어요. 물러서서 지키긴 예. 싫은데요. 네. 30초. 네. 하나, 둘. 이런 바둑이요. 사실 백의 입장에서 넷, 조금 어렵지 다섯, 않나요? 사실 근데 서로 어려워요. 중앙을 경영하기가 예. 아, 너무 막연할 것 같아요. 흑도 삭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렵고요. 네. 백도 지금 뭔가 어디서부터인가 이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태현 선수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받아주면은 붙여서 바로 이제 끊고 이 모양을 좀 정리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런 세력이 나중에 이쪽 싸움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30초. 아, 중앙을 직접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좀 변화를 네. 구하고 있네요. 이거 안 받을 수는 없는데요. 6, 7.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 모양이 좋기 때문에 붙이는 수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그 행마들이 굉장히 감각적인 수들입니다. 사실 그냥 좀 감상을 하셔야지 좀 어설프게 따라하기는 좀 힘든 수법들입니다. 네. 지금 이태현 선수와 나연 선수의 바둑을 보면 흙은 아주 단단하고 그냥 정갈하게 정리가 네. 되어 있어요. 자, 그에 반해 백의 돌들은 중앙 쪽에 경영을 좀 모양을 크게 갖추고 있는 느낌인데요. 일단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네. 이제 흙은 더 이상 발전성이 없어요. 돌들이. 네. 그런데 백은 발전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 바둑의 이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백한테 이제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백이 작전을 잘못 짜면은 무난 직부적으로 줄 거고요. 여기가 이제 뭐 정리된 다음에 중앙 쪽에서 어떻게 백이 좀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게 이렇게 확실한 집이 있다면 백은 뭐 확실한 현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30초. 자, 그 하나, 가능성을 믿고 둘, 가봐야 셋. 됩니다. 근데 두 판다. 다섯. 흑은 사기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반발을 하는 나연 선수. 오늘 나연 선수가 조금 더 세게 두는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그럴듯 합니다. 그러니까 나연 선수의 이 젖힌 수는 역시 젖혀서 뭐 이렇게 두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이제 단수 치고 때리는 데까지 이제 보통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백이 요도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쪽을 뭐 공격한다든지 해서 주도권을 이제 백이 계속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수를 둔 겁니다. 이수는 이제 주도권은 백이 이제 가져가는 바둑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늘면은 이렇게 두면 축인 것 같아요. 지금 축인데요. 네. 그러면 이거 단수를 한번 치고 늘어서 두겠죠. 그게 단수 칠 때 백이 반발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싸움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를 두고. 네, 다 가능한 수법들입니다. 네, 흙이 지금 조금 지워지게 될 텐데요. 둘, 백도 이제 도망가는 셋,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축이 빤한데 일로 늘려고 두진 않았을 것 같죠? 네. 이제 이태현 선수가 늘어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단수 쳐서 변화를 구할지 선택을 해야겠군요. 아, 박영훈 선수도 백이 이쪽을 두 쳤으니까 못 봤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막으면 둘, 이제 호구를 쳐서 셋,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섯, 여섯. 그러니까 물론 이쪽을 이제 간다든지 해서 싸움이 되면 요교하는 약간 악수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한참 또 싸우다가 백이 여기를 들면은 또 중앙이 또 열벗어요. 이쪽이 열벗어 일장일단 있습니다. 일단은 받아뒀네요. 이어서. 이었습니다.
네, 지금 한 판 한 판 재밌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SK앵크린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4경기입니다. 포스코 캠텍 대 SK앵크린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 유수항 선수. 이 바둑도 좀 빠르게 예. 흐르는 듯한데요. 자, 지금 어떤 국면일까요? 네, 뭐 이 모양은 사실 제가 좀 좋아하는 흑번으로 좋아하는 수법인데요. 네. 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하고도 뭐 전설의 귀환인가요? 거기서 네. 이렇게 뒀는데 이창호 구단이 그때도 이렇게 하나 끌어놓고 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 치고 연결하면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네. 여기를 끊으면은 여기 요수 때문에 이제 단수를 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뭐 이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흑은 불만이 없습니다. 유창혁 구단 감독의 입장에서는 흑이 두터워서 좀 선호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흑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좋아하는데요. 일단 안성 선수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일단 집은 좀 짭짤하게 흙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근데 백도 자세는 그렇게 괜찮습니다. 네. 무엇보다 요들이 좀 얇아요, 흙이. 나가는 자세가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제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끊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흙도 이쪽이 흑마가 좀 잘 돼야지 그렇듯합니다. 여기 흑마가 좀 나쁘면은 흑도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이걸 띄어야 됩니까? 일단 지금 하나 지켜둬야 되겠네요. 하나. 띄는 이런 수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네. 여기 나가는 수도 네. 유력하고요. 다섯. 그냥 띄었어요. 그냥 뛰어나갑니다. 네. 여기가 어느 정도 맛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네. 유수항 선수는 현재 최욱이 두 번 사용했습니다. 네, 유수항 선수도. 일단 프로 기사 중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네. 거의 말 없이 공부만 합니다. 이성 선수도 사실 얘기하는 거 별로 못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선수인데요. 네. 하지만 지금 젊은 기자들의 모임 소소회에서는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가서 어떤 몇 마디를 할지 참 궁금해요. 다른 선수들이 말하겠죠. 뭐. 네. 안성준 선수도 중앙은 두고 이제 네 일단 뭐 안성준 선수가 어떻든 최근에 굉장히 자신감이 자 역시 안성준 선수가 SK 앵크림에 지금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올해 너무 잘해주고 있죠. 네. 하나 둘 사실 그 SK 앵크린 팀은 안성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성준 선수가 잘해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팀 네. 분위기가요. 그런데 안성준 선수가 좀 불안하면 팀도 나빠지는데요. 지금 이 이수를 둔 것은 여기가 다 이제 선수 교환이 되면은 이쪽 끊는 거를 이제 두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네. 결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여기 약점이 여기가 돼 있으면 이런 데가 선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끊어져 있어요. 이것이 좀 문제네요. 전체적으로 흑이 좀 많이 엷은 상황이긴 해요. 네. 자 안성준 선수 어떻게 뭐 대응할까요? 안 먹을 수는 안 잡을 수는 없는데요. 네. 이 바둑 이 하변 쪽에서 흑의 모양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바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모양에서요. 네. 여기를 이제 네. 한 점 잡아먹었거든요. 뭐 잡아먹으니까 이제 느는 것은 여기까지는 이제 서로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 이 눈목자에서 여기를 붙였어요 지금. 아 위쪽을 붙여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네. 젖히고 젖히니까 2단 젖힌 겁니다. 네. 그리고 이은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붙인 수도 재밌고요. 젖히고 2단 젖힌 것도 거의 생각 안 하고 지금 두고 있어요. 두 선수 네. 정말 감각적인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30초. 과연 어떤 선수의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30초. 하나. 이태훈 선수도 지금 좌변보다는 상변 쪽 두 점 차단을 보겠다라는 계산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네. 일단은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닐 것 같은데요. 조금 좁은 느낌이 네, 약간 좁습니다. 그래도 뭐 막상 둔 이상은 이제 키워야죠. 네. 막상 잡으면은 뭐 둘, 셋. 네, 일단 기세입니다. 넷, 또 은근하네요. 여섯. 아, 이런 일곱, 정도로 일단 진리를 차지하고요. 열, 다음을 볼 수도 있겠네요. 30초. 하나. 둘. 오늘은 저희가 한 세 판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다 잘 모르겠어요. 네. 제 흐름이. 붙여서 또 흑마를 보여줍니까? 그냥 나와서 끊는 것도 될 것 같은데. 네. 유수항 선수 그냥 붙여. 일단 기발한 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어떻게 보면 급선으로 보이는 자리이기도 한데. 네. 다섯. 여기를 이제 밀고. 근데 당장은 이제 여기를 둬도 이제 찝는 수가 돼서요. 연결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흙도 여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빵때림을 하는 바둑이 되겠네요. 백의 실리, 흙의 이제 두터움인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프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뭐 지킨다든지 하면 여기가 너무 커요 지금. 여기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상기출 후기 차지하게 되면 아직 우변의 백 모양도 확실한 네. 건 아니죠. 저기를 차지해야지 집이 균형이 맞아요. 하나, 지금 여기가 집을 좀 빼앗겼기 때문에 백이 오게 되면은 흙이 일단은 집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일단 나연 선수는 거길 빠지네요. 역시 그 자리가 급소입니까? 근데 흑도 백도 이제 이 한 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뭐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30초. 하나. 자, 이태현 선수도 셋, 넷. 한 점을 끊어서 좀 모양을 키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모양도 모양이고요. 일단 저 돌을 잡아야지 약점이 없어집니다. 네. 30초. 하나, 둘, 뭐 서로의 셋, 최선의 흑마를 넷, 하고 다섯, 있는데요. 근데 기세로 여기 늘고 싶네요. 여덟, 그냥 쳤네요. 이태현 선수. 여기 늘어야 되겠네요. 흙은 한칸 띄어서 보강을 해두면은 모양이 좀 잡히는데요. 그래도 뭐 여기, 네. 여기 끊는 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섯. 네. 그래도 여기 늘고 싶네요. 여덟. 늘었어요. 네, 거기는 늘고 네. 싶습니다. 아까 그런 빵 때림은 못 줄 것 같아요. 실리는 크지만 두터움을 내어주기 싫다는 판단인데요. 30초. 하나, 둘, 흑도 이제 기세죠. 다섯, 일단은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을 이제 지켜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30초. 하나. 지금 잡으러 가는 의미가 있나요? 다섯. 확실하게 살지는 못하네요. 그러기에는 좀 탄력 있어 보이는 모양인데요. 아, 안성준 선수가 여기서 껴붙였네요.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끊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도 꽤 기분이 하나, 나쁜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뛰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안성준 선수 어떤 수읽기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 그냥 하변으로 한 칸을 띄어서 자체적인 삶을 도모할 수 없을까요? 뭐 그러면은 아까하고 똑같죠. 네. 여기를 띄면은 이제 30초. 아까 띄었는데 여기 붙인 거기 때문에 넷. 살려면은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기분은 나쁩니다. 네, 오늘 유수영 선수가 아주 차분하게 투턱게 되면서 흑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유수영 선수, 안성준 선수의 바둑, 유수영 선수가 강력한 수 보여주면서 초반 승부처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바둑 한번 집중적으로 보죠. 자, 단수 쳤습니다. 차단하겠다는 네, 거겠죠. 네, 일단은 끊겠죠. 하나, 둘, 끊었을 때 넷, 다섯, 일로 두겠다는 뜻입니까?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잘 안 잡힐 것 같네요. 네, 만약에 산다면 뭐 서로 타협이 된 거죠. 네. 여기에 가장 흙이 좋아 보입니다. 돌이 이제 일로 있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는 수가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이제 두고 요 돌도 꼭 이렇게 꼬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뒀다가는 이제 기어 들어가서 오는 네. 사는 형태가 안 나옵니다. 네, 요 형태가 가장 좀 이쁜 형태예요. 그 수순을 발박하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약점을 해놔야지 이제 이런 끊는 수도 노리고요. 네. 뭔가 다음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원래 이런 수읽기나 수를 잘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뭐 셋, 무조건 이어야죠. 넷. 지금 유수영 선수 출기 세 번 사용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을 좀 술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흙이 네. 여기 뒀을 때 뭔가 그 다음에 정리하는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지금 이런 수가 잡으러 가는 수죠. 지금 붙여가는 건요. 네, 근데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서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이런 수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조금 기분 나쁘네요. 입구자로 둬도 건너갈 수는 있겠는데요. 셋, 이렇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그쪽을? 사는 그쪽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까?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라 먼저 입구자로 귀에 베개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수는 상상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데 오면 살 수 있는 건가요? 귀의 백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귀에서 집이 나나요, 여기? 30초, 하나. 이 수는 전 진짜. 셋, 넷. 시간이 문제인데, 다섯, 이 수는. 일곱. 유성 선수 받아둡니다. 받아두면 그만큼 이득을 본 거죠? 네. 일단 뭐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체로 살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뜻입니까, 유성 선수? 지금 사활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가 지금 안 보여요. 안성준 선수도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요 수는 요 빈 삼각이 있어서요. 이거는 이제 끊고 이것이 좀 백도 떨리긴 하겠네요. 네. 싸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안성준 선수도 초읽기 두 번 사용합니다.
근데 다음 수가 흙이 안 보이네요. 지금 일감은 여기인데 여기 둔 다음에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둬서는 30초 하나 둘 셋 여기 맛보기거든요. 이쪽하고 여기 둬야 되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두 번 넣었습니다. 어, 여기는 아니군요. 여기를 백이 먼저 들은 수가 있네요. 이쪽을 두고 꼬부리네요. 어, 자체로는 네. 지금 사는 모양이 안 나오는군요. 네, 뭐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자, 안성준 선수 출기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악수를 둘 수는 없어요, 지금. 네. 어떤 면에서는 사는 데 꽤 어렵지 않다라고 좀 쉽게 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아, 눈목자로 먼저 물어보는데요. 막으면요. 이렇게 두면은 일로 더 사긴 하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아, 시간이 없습니다. 유성 선수 출기 한 번 더 사용하네요. 마지막 출기 몰렸습니다. 여기가 되느냐? 그 자리가 딱 일감인데요. 예. 급속이긴 한데요. 이쪽이 문제네요. 여기 왔을 때 흙은 이렇게 둬야 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 넷, 이거는 뭐 그냥 다섯, 사는 건 안 보이고 패인가요? 일곱, 어, 그냥 막았어요. 네, 받아 둡니다. 네, 뭐 살라고만 하면 여기 두면 살았습니다. 네. 여기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요. 그 자리 좀 두고 싶었는데요. 예, 여기 두면은 과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을 둬도 그때 이렇게 나가면 똑같거든요. 일로 둬도 일로 둬서 똑같고요. 여기 왜 안 했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 같은데 이건 일단은 사는 형태는 나왔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이어서 이건 살았어요. 끊으면 네. 집 나면 그냥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는 이쪽 집게 되면 무조건 살아요. 요기원 안 해도 예 이쪽이 무조건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으러 온 수는 요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그냥 살아요. 흙도 백도 이제 한점 잡아서 뭐 충분하다 이렇게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다 밀고 들어왔죠. 네, 근데 흙도 사는 자세가 좀 싫긴 하네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여기를 두고 여기도 살기는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요 한 집을 내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 넣는 수, 이쪽 넣는 다 당해요. 와. 약간 흙이 어떤 예 네. 조금은 기분 나쁜 형태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안성준 네. 선수 먼저 끊어보네요. 이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아 근데 좀 버티는 의미인가요? 여기를 하나 끊어놓으면 네. 아 지금 끊어놔도 두 점 버리는 수가 있겠네요. 이쪽이 선수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맛은 좀 남았습니다. 아까처럼 못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일단 뭐 안성수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냥. 두 집 내고 살아서는 다섯, 쭉쭉 밀리는 여섯, 거거든요. 일곱, 네, 일단 승부수를 뒀습니다. 아, 안성준 선수 좀 머리를 아까부터 극적극적 하는 게요. 네, 지금 바둑이 상황이 네, 좀 기분이 나빠요.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나가야 되는데 밀었을 때 백도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마지막. 형태가 하나, 둘, 셋. 여기가 아래쪽에 너무 베개 모양도 지금 좀 확실하진 않죠. 이 자리가 너무 아파요. 일곱. 밀었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네, 일단 눌러가죠. 아, 여기 밀었을 때 받기가 참 까다롭네요. 기분이라고 유단조 치면 여기 선수 들었어요. 이렇게 듭니다. 일로 끊으면은 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켜야 되는데 이건 이 형태는 일단은 휘두르 자체가 조금 아픈 네. 모양이긴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양이 조금 나쁘네요. 일, 여덟, 아홉. 네. 이제 뭐 있고 나가면은 저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야 됩니다. 뭐 이거 뭐 전혀 알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아래도 걸려 있고 이쪽도 걸려 있고 흑대마도 걸려 있고요. 서로 다 걸렸습니다. 안성준 선수가 급전을 선택했습니다. 자, 유수환 선수는 지금 마지막 초 있게 몰려 있고요. 거의 이 하변 쪽의 승부처가 쭉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는 뭐 거의 타협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죽느냐 사느냐 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 자리는 앉을 수 없고요. 네. 여기서도 무조건 빈삼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나가는 이런 수는 최고 나쁜 수입니다. 어차피 네. 흙은 미는 수밖에 없는데 붙여서 오히려 더 괴롭죠. 참 붙이기 싫은데 붙여둬야 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희 전체서로 수상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5대5입니다. 네. 예. 안성준 선수가 좀 무세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던데 지금 바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성준 선수가 바둑이 조금 불리해지는 흐름이라고 느껴서 예, 약간 전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약간 초전을 해요. 이번에 SK 앵크린 팀에서는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갔다 왔죠. 네. 어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굉장히 이게 팀워크가 다져지고 참 좋은 하나, 시간이었을 텐데요. 둘, 셋, 넷, 자, 그래도 그 후에는 더 좀 부담감들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워낙 SK 팀 성적이 좋습니다. 그 정관장 황진단 팀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팀이죠. 현재로서는요. 자, 지금 호구 쳐서 역시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이런 붙이는 수를 둔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한 칸을 뛰면 이제 늘고요. 30초 하나, 네, 이런 식으로 둘, 해서 셋. 타고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붙이는 수를 뒀어요. 네. 두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젖히는 수를 두기 위해서 할 수 없죠. 안성준 선수도 지금 갸웃하면서 좀 네, 네. 일단 흐름은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두기 싫은 수지만 네, 진행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맞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진행이 되는데 배를 여기서 잡으러 갑니까? 잡으러 간다면 이제 전체 수상전이 되겠죠. 마지막. 네. 하나,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자체로는 잡혀 있고요. 네. 이쪽과 수상전이. 결행을 했습니다. 아, 여기를 두면은 또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고 사는 정도일까요? 네. 네, 이렇게 살아두면 백도 지금 하중앙 쪽에 모양이 못 살아 있어요. 아, 근데 뭐 흙도 굉장히 넓어요. 이쪽도 뭐 저 치면은 그냥 잡혀 있고요. 네. 여기도 굉장히 네. 좀 열보여 지금. 그렇죠. 끊는 자리도 있네요. 네, 이런 데 오면 여러분 데가 너무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갔습니다. 유수항 선수 잡으러 갔어요. 유수항 선수 여기를 두면 느는 수도 두지 않고 그냥 결행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잡으러 왔습니까? 일단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네. 유상 선수 최강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나 정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됐습니다. 유수항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결 여기서 끝을 봐야 되겠네요. SK 앵크린과 포스코 캠핑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4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켄텍 대 SK 앵크린의 대결입니다. 유수항 선수가 잡으러 왔고요. 네, 일단 유수항 선수 생각은 뭐 수가 몇 수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볼까요? 대충이라도 보면은 물론 이렇게 안 되지만은 수익기를 위해서 세 수, 네 수, 다섯, 여섯, 한 일곱 수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세 수, 네 수. 이거 흙이 잡혔네요. 만약에 잡히면 거의 승부 결정적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둘러싸서 뭐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네, 일단 다섯, 여섯, 괴로운데요. 일곱, 여덟. 안성준 선수 조금 괴로워하는 표정이에요. 수 차이는 꽤 나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살았어야 되나요? 네, 색을 길게 가는 수순을 봤었어야 됐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은 찾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둬서 패를 한번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패로 사는 수가 네. 남아 있네요. 붙였을 때 붙이는 건 끼우는 수도 생기지 않나요? 끼우는 거는 이제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끼우는 수가 있군요. 네. 그러면 빈 상각밖에 없네요. 셋, 넷, 다섯. 그러면 이제 수상전에 약간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요. 네. 아, 네, 물러섰고요. 일단은 유상 선수 뭐 굉장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안성주 선수는 위기인데요. 네.
지금 일단은 안성준 선수 위기로 보이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흑의 배 위기입니다. 80%네요. 아, 거의 잡힌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안성준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일단 뭐 수상전을 생각하면은 여기를 하나 두고요. 이쪽을 또 하나 두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막고 이게 어떻게 잘 막는 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꾹꾹 눌러서 마지막. 이게 조여가는 뭐 그런 것들 있을까요? 여기가 몇 수일까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일, 셋, 여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수. 일단은 위기네요. 여기가 이쪽을 이렇게 끊어져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막는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 흑마밖에 안 보입니다. 네, 박영훈 선수가 박영훈 선수가 보고 있는데요. 장고 대결인 만큼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일어나서 이 장의 대국을 보네요. 보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네. 오히려 그 안 좋은 우리 팀이 안 좋다라는 걸 보게 되면 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도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보는 거죠. 네, 박영훈 선수 잠깐 관전하고 있는 모습이 언뜻 비쳤습니다. 요수는 미리 이걸 교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이제는 뭐 이런 수가. 셋. 네, 다섯. 그래도 지금도 여섯, 이렇게 하는 게 낫나요? 일곱, 여덟. 네. 네, 이어서 결정을 하네요. 그렇게 두는 게 낫습니까? 저 보기에는 여기 하는 게 날. 그리고 이제 막아간다는 얘긴데요. 이로 바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막으면 되는데. 이제 꽉꽉 막아가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곱, 여덟, 아홉. 흑의 형태가 너무 나빠서요. 끊는 건 이제 막아서. 뭐야, 너무 나쁜데요. 이 수가 안 되면 이렇게 뛰어야 돼요. 한 수는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건 뭐 붙여도 이렇게 나가서 훨씬 낫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한번 메워볼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수가 아직도 네 수가 남아있네요. 안 되겠네요. 자, 이것은 일단 한 수 차이네요. 한 수 부족이. 그렇게 큰 차이는 뭔가, 아니었어요. 네, 뭔가 좀 더 좋은 수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다 바깥쪽을 조여서 결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 둘, 일단은 그게 잡히는 모양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유수환 선수 침착하게 조여가는 과정에서도 교환 자체가 이득이죠.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시간 연장의 의미도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하변 쪽의 사활에서는 일단 흙이 잡힌다는. 네, 근데 유성 선수도 못 잡으면 자기가 맞습니다. 오히려 나쁘기 때문에 네. 거의 집니다. 그러니까 유성 선수도 한 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유성 선수 안성준 선수의 여섯, 대결 이 하변 쪽 수순이 이제 결정되는 것을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판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도 잡을 가는 형태예요. 저 이태현 선수와 나은 선수의 여기가 대결 지금 그쪽이 대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다섯, 이쪽을 이제 여섯, 이태현 선수가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두 판 다 이렇게 재밌죠. 지금 위쪽에 있는 흙돌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그쪽도 아직은 약간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여기서 연결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지금은 여섯, 이쪽은 일곱, 여기가 이제 나와서 끊는 여덟, 수가 있어서 아홉, 100도 좀 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자, 지금 아직 상변 쪽 흙의 모양과 지금 좌쪽의 흙의 모양이 차단이 일단 됐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기 두고 이렇게 있는 거는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얘가 걸리니까요. 네. 이 대목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고요. 와, 이 판은 반대로 이태현 선수가 나연 선수를 잡으러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역시 참 승부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진 않네요. 마지막 네, 지금. 하나, 둘. 슬기하기 힘드시니까 일단 세 개를 서로 메워놓고 한번. 나갔어요. 나간 수가 안 되면 자충해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냈고. 30초. 그러면. 하나. 이거 패네요. 셋. 여기 둘 때. 네. 일로 둬서 패를 하게 한 수 늘어진 패지만 패를 하겠네요. 그건. 그곳을 먼저 두고 버팁니까? 네. 이렇게 한 수 늘어진 패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가는 수가 안 되면은 자기 수 메우는 거죠. 유성 선수가 나가는 수 일단 선택을 했고요. 근데 또 뭐 네. 메우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나가는 수. 여섯. 지금 여기 뒤에가 세 수지 않습니까? 근데 물러났어요. 네. 이게 막어도 끊고 늘 때 한 점을 잡으면은 네. 이게 때리게 되면 어차피 세 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수 치지 않으면 세수예요. 단수 쳐서 넷, 버텨야 되는데. 여섯. 이것도 이거 한 점 잡히면 유감무가 형태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흙이 배기수가 늘었기 때문에. 아니요, 늘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 수 느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네. 백집을 깬 의미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태현 선수도 아주 무섭게 잡으러 갑니다. 최대한으로 흙집을 부시면서 유성 선수 나오고 있고요. 안성준 선수 일단 기분 나쁘네요. 네. 두 판 다 지금 서로 대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면은 여기 끊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이 지금 일곱, 듣고 있어서 여덟, 여기 나와 끊으면 수상전 네 수 다섯 수 한 수 부족 마지막 하나 둘 정말입니까? 네 이렇게 두면 수는 한 수 늘어나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유수황 선수 한 칸 뛰는 수가 더 좋습니까? 유수상 선수 마지막 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과감하게 지금 수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가 되면 수가 늘어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맥을 두면 이쪽을 두겠다. 한 점을 잡게 되면 유감무가 나나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 네. 둘,
5, 6, 7, 8. 뭐 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패로 버티는 수가 가능합니까? 이것도 패 혹시 아닌가요? 하나, 둘, 한번 메워보겠습니다. 여기 두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한숨 들어진 패 아닌가요? 그냥 있는 건 유관무관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한수 부족이에요. 마지막 하나. 일로 쳐서 셋, 이렇게 두는 게 낫습니까? 넷, 때리고 백이 먹에 치고요. 여덟, 이거는 이어서 유관무관이에요. 네, 이거 유관무관 되죠? 예, 한수 부족입니다. 그러면은 패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한숨 늘어진 패입니다. 아까 네. 이렇게 두면 마지막, 아까 모양에서 패 맛은 남아 있긴 하군요. 근데 이 수까지 또 돼요? 유수성 선수. 막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과감합니다. 이 수는 안 돼요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자기 수를 메웠기 때문에 백이 안 됩니다. 마지막. 그렇죠. 하나. 꼬부리는 수를 그러니까, 주겠다. 네, 이 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수 됩니까? 일단 패는 되는데 패감이 없나요? 뒤로 양보하네요. 물러서네요. 이건 그러면 백이 수가 많이 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둘. 그 양보해야 됩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양쪽 다 정신없이 흘러가고 네. 있어서 네, 지금 이태현 선수와 나연 선수에 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끊는 수를 선택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여섯. 이었습니다. 중앙을 그냥 이어버렸어요. 네. 여덟, 아홉. 여기서 이제 집 안 난다 이 얘기예요. 정말 안 납니까? 마지막, 이태현 선수도 아주 하나, 무섭게 잡으러 갑니다.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일단 약간이라도 이태현 선수의 무리처럼 보여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양쪽 다 손에 넷, 땀을 지게 하는 다섯, 명승부들입니다. 일곱, 지금 여덟, 전체 대마를 노리고 아홉. 있는 흐름인데요. 네, 이태현 선수 좀 무리네요. 너무 열습니다. 자기 쪽에 백도 아주 확실한 모양들이 아니고요. 하나. 네, 여기 일단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요. 네. 네. 아까 그리고 이 붙이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붙이는 수도 있고요. 여기 그럼 여기가 또 있어요, 지금. 잡으러 가려면 이제 늘어서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꽤 기분 나쁜 형태입니다. 근데 뭐 일단 백은 뭔가 타협이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형태는 이제 여기를 누르면은 마지막 하나, 둘, 막을 때 끊을 수가 셋, 없다는 게 괴로워요. 넷, 단수치고 다섯, 살지 않습니까 여기? 여섯, 그렇군요. 못 끊어요. 네. 아홉. 못 끊으면 여기를 둬야 돼요. 그럼 그냥 연결을 거의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태현 선수가 재밌는 자리 응수타진 했습니다. 지금 뭐 술기가 안 돼서 둔 것 같아요. 자, 이 중앙을 받아달라는 뜻 아닌가요? 무조건 반발하겠죠, 이거는. 둘, 늘어야 돼요, 이건요. 넷, 안 늘면 단수쳐서. 여섯, 일곱. 끝나버려. 양쪽이 연결이 되죠? 예. 그렇군요. 늘어야 되는데 이때 뭐 여기를 둬도 맛보기 하는 이 대마하고 맛보기도 마지막, 있어요. 하나, 둘, 이태현 선수의 위기인데요. 네.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자, 이 바둑도 SK 앵크린 이태현 선수가 불리하다면 자, 지금 흐름이 포스코 캠텍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은 잡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 하변 쪽 정리 이제 됐다라고 보고 우아기 쪽, 우상기 쪽 간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안성준 선수의 과감하게 밧준자 행마를 유수영 선수가 갈라쳐 나옵니다. 네, 안 되는 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마지막 하나, 안성준 선수 괴롭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사실 이 하나, 둘, 셋, 넷, 나연 선수도 다섯, 굳이 이런 데 둘 필요가 여섯, 없는데요. 일곱, 이쪽에 가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둘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조금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백에 붙인 수로 중앙은 끊어졌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체로 기분 나쁘다. 얘기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 나연 선수의 이수는 네. 쉽게 끝낼 수 있는 거를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손을 빼도 여기 두고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은 살아 있어요 자체로. 네. 네, 이건 뭐 이거 살아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도 있는 수가 선수예요. 여기 돌파하는 게 있어서 마지막 살아 있습니다. 네. 둘, 셋, 넷. 크게 공격할 수도 있고. 여섯, 이쪽 연결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있는데 요수가 가장 안 좋은 수를 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태현 선수와 나연 선수의 바둑은 이 상 중앙 쪽에 백이 진영과 마지막 좌 쪽에 이제 백이 들어가는 둘, 모양 셋, 이런 것들 통해서 넷, 계산이 다섯, 좀 필요하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나연 선수의 큰 실수로 인해서 지금 형세가 어떨지. 마지막 하나, 마지막 둘, 하나, 셋, 둘, 넷, 셋, 다섯, 넷, 여섯, 다섯, 일곱, 여섯, 여덟, 네. 아홉. 양쪽 다 지금 초읽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야 정말 굉장히 복잡한 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안성준 선수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네. 나연 선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네. 듯한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1대1이 데카르트가 높다고 둘, 판단한 판인데 네. 네. 다섯, 지금 일단 분위기는 포스코 캠 백이 다 유리합니다. 네. 자, 하지만 나연 선수 작은 실수가 나오면서 아직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안성준 선수도 우상기 쪽 정리하고 중앙 쪽 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뭐 하변 쪽의 흙의 모양을 완벽하게 포기한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 약간의 노림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둘, 셋, 일단 뭐 넷, 안성준 선수는 확실히 다섯, 불리한 것 같고요. 여섯, 나연 선수하고 이태현 선수는 여덟, 모르겠어요 여섯, 지금. 나연 선수 여섯, 실수로 인해서 바둑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유수황 선수도 사실 여기 단수한 것은 아마 굉장히 후회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쳐놓으면은 마음대로 놓고 둘 수 있는데 이쪽이 늘어지니까 폭도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근데 한 번만 쳐놨어도 되는 자리였죠? 네, 무조건 쳐놔야 돼요. 저런 자리는. 네, 나연 선수가 좌귀 쪽을 들어서 이제 귀쪽 백을 제압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그래도 여기가 이제 굉장히 두터워져서 약간 뭐 노림수가 있거든요. 네. 위집이 꽤 크게 나면은 바둑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안성준 선수가 지금 추격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분명 나쁘긴 하지만요. 뭔가 이런 부분 접전 이런 것이 다 지금 유성 선수 이상한 수들이에요. 여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거 단수 치고 네. 중앙 하나 잡으면은 거의 던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 정도였나요? 네, 이건 뭐 그냥 다 잡혔지 않습니까? 6, 유성 선수도 일단 강하게 나옵니다. 이 선수 강수예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좀 얇은 형태인데 네. 강수를 뒀어요 지금. 지금 오히려 흑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또 뭐 안성수 선수가 이제 화를 좀 내겠죠. 네. 지금 아래쪽에 수도 8수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선수들에서 잡으면은 네 붙이죠 당연히. 머리 아파집니다. 아 그 수 눈에 보이는 차단의 수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유상 선수 너무 강하게 넣어서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요? 자, 바둑은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도판다. 일단 모르겠어요. 점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젖혔습니까? 마지막 끊을 텐데요. 유성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지금 무조건 끊겠죠. 저 뭐 안 끊을 사람 있겠습니까? 네, 끊어가죠.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먹고 두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잡았습니다. 상변 쪽을 이쪽을요. 중앙을 네 점은 잡을 수 있네요. 여기가 또 선수라서요. 그 자리 선수입니까? 단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이것도 돼야 되는데, 이건 뭐가 너무 크게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여섯. 마지막. 일단은 뭐가 이게 둘, 안성준. 근데 일단 먹는 작전으로 왔습니다. 여섯,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유수양 선수. 백도 안 먹는 다른 방법은 조이는 것들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지금. 지금은 이거 갑자기 바둑 이상해졌습니다. 자, 안성준 선수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양쪽 바둑이 참 재미있게 끝난 듯한 상황에서 약간의 실책들이 나오면서 좀 바뀌고 있어요 흐름이. 마지막 하나. 여덟. 안성준 선수 그쪽을 먼저 끊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가대표 선수들 둘, 셋, 네, 형세 판단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지금 두 판 다 약간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죠. 자, 분명 국가대표 선수들도 혼란이 좀 왔을 것 같아요. 네. 두 판 다 순식간에 지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해놨던 것들에서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느낌이 듭니다. 안성준 선수 그냥 나가지 않고 하나 교환을 해두고 근데 그게 득인지도 나가는 약간 어려워요. 네. 이제 일로 나가면은 이 교환 때문에
일곱. 일로 둘 수도 있어요. 일로 둬야 되겠네요, 지금은. 아, 그쪽을 두세요. 네, 이렇게 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그때 이제 느는 이런 수를 선택하나요? 셋, 넷, 네. 다섯. 이제 끊어먹고 이쪽을 이제 밀어서 여기도 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습니다. 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흙도 네, 이게 전부 놓고 따야 되는데 놓고 따는 것이 다 하나, 없어졌고요. 둘, 여기 집이 또 많이 나고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원래 다 선수인데 흙집도 일곱.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유성 선수 느는 수를 뒀네요. 느는 수는 나가겠죠, 여기를. 느는 수가 득입니까? 하나, 둘, 셋. 어떻게 해야죠, 여기 나갔을 때? 다섯, 여섯, 일곱, 실수 아닙니까? 여덟. 유성 선수? 이렇게 실수처럼 보여지죠? 네. 나왔을 때 이거는 여기까지 둘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호구 치는 걸 둬도 패가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요, 지금. 안성준 선수 그쪽을 버텼습니다. 예, 그 수도 가능합니다. 아, 이게 마지막 뭔가 이상한데요. 하나, 둘. 아, 지금 넷, 어떻든 걸렸어요, 지금은. 넷, 여길 두고 여섯, 일곱, 여덟, 어디까지 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연결하는 거는 여기 집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네, 그렇게 눈 안 되겠죠. 네, 지금 뭐가 이상합니다. 일곱, 여덟,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아, 지금 두 판 다 끝날 듯한 장면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끝나봐야지 한다고 하는 얘기가. 승부는 정말 여섯, 끝날 때까지 일곱. 모르는 거군요.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곳이 승부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펼쳐지고 있습니다. SK앵클인 대 포스코 켄택의 대결 예측할 수 없는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